자,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ID 선택자 그리고 우리가 태그 선택자 두 가지 배웠죠. 하나 남았어요. 좀만 참으세요. 힘드시지만. 자, 클래스 선택자라는 걸 해볼 겁니다. 클래스 선택자. 우리 실습 환경을 마련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selector underbar.html을 저는 복제해서 2.html로 바꿨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실습을 진행할 거예요. 이거는 이제 두 번째로 바꿔야겠죠. 자, 해볼게요. 자,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제가 태그 선택자를 통해서 디자인을 했고 또 클래스 선택자를 통해서 또다시 디자인을 했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여기 있는 요 HTML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요 끝에 있는 요 li라고 하는 저것을 우리가 선택자로 디자인을 하고 싶다.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렇게 하면 될까요? id는 예를 들면 active라고 할게요. 자, 우리가 디자인하고 싶은 그 태그들에 대해서 똑같은 id 값을 주고 그리고 #active라고 하고 이번엔 뭘 해볼까요? 자, 에디터한테 한번 물어보죠. text decoration이라고 하니까 제가 쓴 에디터는 저한테 추천을 해주네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lines로 요걸 한번 해볼까요? 요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볼게요.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activ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거 active보단 deactive가 더 좋을까요? 이름이 예, deactive로 합시다. 왠지 lines로는 저거는 뭔가 취소선 같은 거잖아요, 그죠? 예, 요렇게 해볼게요. 요렇게 됩니다. 물론 작동하지만 이렇게 하는 건 계약 위반이에요. 어떤 계약 위반이냐면 약속에 대한 계약 위반입니다. 자,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하냐면 여기 있는 id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class로 바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class 중에 deactive라고 하는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태그에 대해서 효과를 주는 선택자는 샵이 아니라 점입니다. 이렇게 되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선택자 중에서 클래스 값이 deactive인 태그에 대해서 선택하는 선택자가 되는 겁니다. 해볼게요. 똑같죠? 자, 그러면 여기 있는 걸왜 제가 id로 쓰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. 자, id라는 말과 class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. 자,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에 학생이 1000명이면 그 1000명을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도입하나요? 학년, 그리고 반. 1반, 2반, 3반. 그리고 그 반을 영어로 class라고 하죠. 즉, class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관리하기 쉽도록 그룹핑하는 것이 바로 class입니다. 하지만 학교에서는 class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한 명, 한 명의 학생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어떤 식별자를 준단 말이에요. 그게 뭘까요? 학번 또는 국가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id라고 합니다. 그래서 id는 그 id가 속해 있는 id는 단한 번만 등장해야 돼요. 주민등록번호가 여러 개면 안 되잖아요. 같은 번호가. 그렇죠? 학번이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 사람은 식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id라는 것은 이 웹페이지에서 select라는 값을 id로 사용했다면 다시는 select라는 값은 등장하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대신에
여러 번 등장을 해야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라는 속성을 통해서 그룹핑을 해주셔야 돼요. 예, 이름이 같아진다. 이름을 같이 설정하면 그 이름으로 그룹핑이 된 겁니다. 예, 그런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클래스 선택자는 꼭 우리가 같은 이 태그 명에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. 예를 들면 h1 그리고 수업의 순서라고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에다가 클래스는 deactive라고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h1이라고 하는 태그에 클래스 값이 적용되면서 deactive의 이 declaration, 이 선언이 적용된 결과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. 즉, 여러분이 클래스 선택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같은 태그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태그도 그룹핑해서 묶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세 가지의 선택자, 태그 선택자, ID 선택자, 그리고 클래스 선택자 이 세 가지를 다 배우셨고요. 축하드려요. 그리고 ID 선택자는 단 한 번, 클래스 선택자는 여러 번 등장해서 그룹핑한다. 그것이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,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.